그럼 시작해볼까요? 먼저 낡은 그림책, 칼, 풀, 가위를 준비해주세요. 꽃 할머니 그림책은 권윤덕 작가가 만든 위안부 할머니들 이야기예요. 여기서 어떤 장면으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? 이제 책의 속지를 다 뜯어주세요. 표지와 속지를 분리합니다. 겁내지 말고 과감하게. 찢어져도 괜찮아요. 이제 이미지를 붙일 지지대를 만들 거예요. 면지를 이용하면 통일감을 줄 수 있어요. 어때요? 지지대를 완성했어요. 이제 팝업에 사용할 그림을 오려주세요. 자, 완성했어요. 약간 아쉽지만 다음에 더 잘 만들면 되죠. 여기서 잠깐. 아이들과 함께 볼만한 환경 그림책 추천합니다.